궁금한 것 못 참다. 플레이어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음악신과 네. 악기 시장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리고 수많은 연주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기타 브랜드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전 강호, 깁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아치탑 전쟁을 펼쳤던 에피폰은 자금난의 허덕이다. 결국 깁슨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깁슨에서 제작되는 모델이 디자인과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 저가형 기타들을 생산하는 합청업체로도 저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에피폰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고유 모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연주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오랜 전통과 다양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고유 모델들만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쉐라톤 2 프로, 리비에라, 와일드캣, 카지노, 깁슨의 하이 모델이 아닌 오직 에피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타들을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 에피폰, 오늘 다뤄본 모델들 같은 경우에 리비에라 같은 경우도 이 스트록스의 릭 발렌시, 기타리스트 릭 발렌시의 메인 모델이었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워낙 비틀즈 때문에 유명해진 기타입니다. 그 쉐라톤 같은 경우도 유명 재즈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던 기타고, 와일드캣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사랑했던 기타입니다. 에피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분명한 모델들이고요. 이거를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이 깁슨에서 나오는 레스폴이 에피폰에서도 이 헤드 쉐입이라든지 일정 스펙들만 변경이 돼가지고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죠. 뭐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깁슨도 좋아하지만 에피폰의 사운드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에피폰을 샀어라는 내용보다는 깁슨을 사고 싶지만 돈이 좀 모자라서 에피폰을 샀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카지노라든지 와일드캣 그리고 쉐라톤 2 그리고 이 리비에라 같은 경우는 에피폰에서만 생산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더 이 매력이 있는 모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다뤄본 모델이 다 할로우 바디잖아요. 연주해 보시고 느끼신 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사실 오늘은 뭐 연주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에피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날인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아쉬워요. 그 아쉽다는 게 뭐냐면 그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기아가 현대에 흡수됐잖아요. 근데 에피폰이 만약에 그때 인수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걷고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팬더랑 깁슨의 이제 전혀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가진 회사가 경쟁 구도가 돼서 뭐 그것도 되게 좋은 게 있었지만, 마치 그런 거죠. 좀 비슷한 감성을 가졌는 브랜드끼리 경쟁했을 때 또 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물론 지금 삼성은 뭐 갈 수 없을 때만큼 갔지만 그래도 LG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도 그렇죠. 뭐 벤츠와 BMW. 근데 뭐 둘이 다른 길을 갔죠. 사실 둘다 예전에는 뭐 뭔가 뭐 나는 스포티하고 뭐 너는 뭐 정숙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젠 그런 거 없잖아요. 막둘다막 M 만들고 AMG 만들고 거기서 아우디도 뭐 나도 좀 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더 좋은 걸 만들어 내려고 할때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하면서 그런 막 대단한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폰이 흡수되면서 사실 약간 좀 깁슨만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래서 이제 뭔가 깁슨이 이제 그 문화의 어떤 이제 그 락커들의 시그니처가 되고, 물론 밴더도 당연히 락커의 시그니처가 많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래도 밴더는 위대한 기타리스트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블루스 쪽이 좀더 사실 또 강한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 레스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해도 블루스 기타리스트들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그쵸. 전설적인 락 기타리스트 뭐 대표적으로 일단 지미 페이지부터 딱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슬래시라든지, 슬래시도 있고 잭와일드도 있고, 그렇죠. 뭐 아실 만한 그리고 뭐좀더 고전으로 가면은 이제 뭐 피트 타운셴드 같은 기타리스트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레스폴만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만약에 에피폰이 그때 이제 잘 가고 있었으면 에피폰은 어떤 기타를 만들었을까라는 되게 궁금함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 여러분들 실제 빈티지 기타들 많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빈티지 에피폰은 굉장히 고가에 맞습니다. 팔립니다. 맞습니다. 깁슨 양 싸대기를 후려칠 만큼 맞습니다. 비싸고 그리고 더 비쌀 거야. 아마 왜냐하면 쉬게 하기 때문에 매물도 잘 없어요. 깁슨만큼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폰이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뭐 깁슨에서 그렇게 해줄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뭐 모르겠어요. 또 이제 회장도 바뀌었는데 에피폰 라인을 좀 새롭게 구축을 해볼 노력을 할 것인가? 근데 실제로 그런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워낙 깁슨 자체도 오리지널리티로 돌아가겠다, 오리지널로 돌아가겠다라는 외침을 지금 하고 있고, 대표가 바뀐 이후로 에피폰도 이전에 이 헤드로 돌아가고, 이전에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에피폰의 오리지널 그죠. 모습으로 많이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게 굳혀진 이미지가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 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그런 막 상상을 해봤어요. 에피폰이 만약에 깁슨과 어깨를 나란히 서로 막 싸우고 그렇게 컸다면은 오늘 이 모델들이 더더욱 예를 맞습니다. 들면 뭐 히스토릭 모델 뭐 에피폰 뭐 히스토릭 이름 웃기지만 에피폰 커스텀샷 모델로 이 모델들이 또 있었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리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좀더 재밌는 리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 깁슨뿐만 아니라 팬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에피폰 역시 이 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본 모델들이 더 매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